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제가 캡슐 머신 중 가성비 끝판왕으로 알려진 머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C30이랑 일리커피 머신의 Y3.2입니다. 오늘 제가 이두 가지 머신의 특장점을 비교 리뷰할 거니까요.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비교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두 머신의 특징을 비교해 볼게요. 가격은 공홈 기준으로 네스프레소는 149,000원, 일리커피 머신은 165,000원으로 네스프레소보단 조금 비싸요. 사이즈는 두 머신 다 아담해서 주방 어디에도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폭과 높이는 일리커피가 더 크지만 깊이는 네스프레소가 더 깊답니다. 물통 용량은 네스프레소가 0.6L, 일리커피는 0.75L예요. 콘센트 길이는 주방에 배치할 때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스프레소는 80cm, 일리커피 머신은 1m 48cm입니다. 이어서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C30의 장점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저렴한 가격이에요. 공홈가로 149,000원이지만 좀더 찾아보면 충분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공홈가로도 저렴한 편입니다. 둘째는 호불호 갈리지 않을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독특하거나 특별함은 없지만 무난하게 어디에 두어도 튀지 않을 디자인입니다. 셋째는 다양한 호환 캡슐인데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캡슐 종류도 다양한 맛을 가진 캡슐들이 많고 여러 카페들도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이 정말 많아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머신이에요. 넷째는 간편한 조작법이에요. 아메리카노 혹은 룽고 중 아무 버튼을 누른 뒤 깜빡거리는 게 멈추면 예열 완료. 레버를 열어 캡슐을 넣은 뒤 기호에 맞게 두 가지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추출하면 끝입니다. 다쓴 캡슐은 레버를 열고 하단 통으로 자동으로 내려와 버리시면 됩니다. 세척 또한 간편하고 조립법도 간편해요. 마지막으로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인데요. 네스프레소는 캡슐을 수거하거나 반납이 가능해서 재활용에 용이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C30의 단점이에요. 첫째로는 소비자 응대인데요. 여러 커뮤니티에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 관련하여 클레임을 걸면 본사의 대응 방식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홈카페 머신으로 많이 판매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 또한 걸맞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난한 퀄리티예요. 캡슐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커피의 퀄리티는 무난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 하이 퀄리티를 기대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실망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큰 컵에 바로 추출이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컵 높낮이 조절이 따로 안 돼서 하단 컵받침을 제거하고 추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컵받침을 제거하더라도 높이가 1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잔에 따로 추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짧은 콘센트 길이인데요. 콘센트 길이가 짧아 멀티탭 사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리커피 Y3.2 머신의 장점이에요. 첫째로는 오리지널 캡슐의 퀄리티인데요. 에스프레소가 맛있어야 어떤 커피를 만들어도 맛있는데 일리커피는 그 오리지널 캡슐의 퀄리티가 높다는 점. 둘째로는 바로 디자인인데요. 일리커피 머신의 디자인은 깔끔하고 귀여운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예쁜 주방을 만들어주는 아이템인 만큼 디자인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재활용 캡슐을 이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재활용 캡슐을 구매하면 시중에 있는 원두를 갈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양성이 일리커피 머신의 단점이 아닌 상황입니다. 넷째로는 간편한 조작법인데요. 우측 하단의 버튼으로 전원을 킨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버튼의 깜빡거림이 멈추면 예열이 다된 거고요. 상단에 레버를 열어 캡슐을 넣고 캡슐에 맞게 두 가지 버튼 중 하나를 눌러서 추출하면 끝입니다. 머신을 분리하는 것도 간단하답니다.
이제 일리커피 머신의 단점을 얘기할 차례인데요. 첫째로는 추출 시 튀는 현상이에요. 커피를 추출할 시 주변에 튀는 현상이 작기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둘째로는 호환 캡슐이 없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젠 재활용 캡슐이 잘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단점으로 꼽기 애매하지만 재활용 캡슐은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호환 캡슐이 없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재활용을 위해선 캡슐 오프너가 필요한 건데요. 소비자가 직접 캡슐과 커피를 분리한 뒤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오프너 없이는 많이 어렵다고 해요. 네스프레소처럼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프너를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 해주셔야 합니다. 넷째로는 두 번 조작해야 하는 추출 방법인데요. 레버를 그냥 닫으면 닫히지 않고 상단 안쪽을 먼저 닫은 뒤 바깥쪽 레버를 닫아야 닫히더라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캡슐 보관함이 금방 더러워지는 부분인데요. 커피를 추출하고 난 뒤 캡슐 보관함을 보면 좀 난리가 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그때 세척해줘야 하며 입구가 좁고 깊어서 닦는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머신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개 중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